아이 규준. 괜찮아, 어차피 1층에서 규준. 아무것도 아니. 규칙을 잘 지키고 있죠. 지나 나왔으니까 바로 난타 넣자. 오, 강화 개잘하네. 슬더스 좀 치는 듯. 무돌. 일막에서 발발을 안 잡는. 케이슬 더스. 무돌돌. 챔호. 보스 뭐야? 육각령. 귀족 그렘린의 대사 두 종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고요? 몰라도 됩니다. 세머항, 또롭킥. 가자, 드드. 아이야. 전투 최면으로 진화 빨리 쓰기? 순수까지? 되나? 드드. 드등탁. 쓸까? 보스 가서 쓸까? 쓰자. 향로, 무감각, 또롭킥. 뭐야? 아니, 일막인데 어떻게 드롭킥이 3개가 나와? 이게 드롭킥 각인가? 그걸 믿었음? 그걸 믿었음. 드롭킥. 지옥검에서 나오는 소용돌이.
괜히 강타 지웠나? 별일 있겠어. 사망 플래그 특. 괜찮아, 안 죽어. 진짜 안 죽네. 지옥불. 지불로 다 태우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룬피? 솔직히 룬피임. 인정어 인정. 또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는 1티어 유물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인공물 깔 거만 챙기면 되겠다 이제. 쥔끈? 쥔끈 쥔끈 플러스 아니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어? 주판판 님. 저거 이거 아니? 드롭킥은 3개면 되지. 솔직히 2개면 되는데. 뭐 드롭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차피 취약 안 걸면 쓰지도 못하는 거. 아, 많이 넣어봤자 좋을 거 없다. 나 떨림이 너무 심해. 쟤 때문에 술더스에 약물 들어가 있잖아. 등급 심사에. 매우 건전한 게임인데. 17승천 전까지 건전함. 17승천부터 불건전함. 유해매 체임. 아.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신비주의자일까? 잘 모르겠다.
신비주의자란 뭘 하는 사람인가? 챔피언 벨트 광란. 에이, 아니 왜 네가 나와? 자, 꺼져 꺼져 꺼져. 특별한 일종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세상과 하나가 용이 내가 된다. 아이 미친 느조스가 미쳤구나. 드디어 블리트 갈까 말까. 가지 말자. 인공물 깔 거 빨리 더 나와야 된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피타고라스. 흘려보내기, 경로, 난타 다 필요없이 어차피 주판 돌릴거면 안 넣는게 상책이다. 저거 불조약 나오면 몽땅 넣고. 인공물 깔거 한시라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완벽한 향컨이었습니다. 기립박수. 근데 이거 적당히 때리면서 향로 4스택 쌓아서 넘어가는 게 방금 딜 계산 잘 보냈으면 뻘쭘했겠다.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달팽이 잡을 때 필요하지 않나? 없어도 잡겠지? 뭐고? 뭐 손해는 안 보니까. 안녕하세요. 천둥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천둥 충격파. 그래야 여러 마리 나오는 전투나.
인공물이나 야 이놈들아. 그만 부활해. 엔탈피. 난고나 극복. 뭘 넣어야 될까? 어포? 분수? 가방? 가방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 장 제거할까? 온방 넣을까? 여기서 제거 다음에서 제거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가방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순수 플러스 없었으면 제거했을 텐데 순수 플러스 있으니까 가방이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룬 피라미드도 있고 심지어. 순수 지옥불 룬 피라미드면 가방이 계속 맞네. 망함. 끝. 아수인. 숫돌. 숫돌로 쟤네들 강화되면 나야 좋지. 아니
드롭킥 강화라고. 손가락 아프다고. 인공물. 어어어어어 선 넘네. 다 태우면 다음 턴에 잡나? 못 잡나? 진화 있으니까 다 태워도 잡잖아. 구슬 주머니 금강서 좋아. 추락 좋아. 천천? 순수? 아니야, 순수는 아니고. 실명? 아이, 실명이 나올 게 아니라 흐디딤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이씨. 결국에 취약 거는 거 안 나왔네. 이러면은 드롭킥 하다가 한 번씩 숨 쉬네. 유산소야. 아. 목이 없었으면 이거 조금 맞는 것도 되게 아팠겠다. 달팽이 꼴배기 싫어.
여기서 에너지 물약 먹을까? D게 매졌네. 66방어? 72방어까지 되겠네. 딱방어야. 딱방어였는데 힘이 오르면서 뚫림. 달팽이 귀엽겠다. 달팽이도 역겨워하고 있을거니까 되게 열심히 태워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빡세라. 3턴에 바로 도니까 향로컷만 창방 인공물 뺄 거 없는데 지금 어떡하지? 상방은 향로로 한 턴 버티면 괜찮을려나? 깎여파. 아이언크레드의 격파 시범이 있겠습니다. 아 위험한데. 어둠의 포옹 왜 안 나와?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실수했네. 코스 하나 남을 줄 드롭킥을 영코라고 잘못 생각했네. 향로 4턴 보는 게 좋으니까 방패를 한 턴 살리고. 바리케이드. 그래도 심장은 아무거나 쏘도 룬큐브 드롭 와주니까 드롭 말릴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겼다고 봐야지. 아이, 어둠의 포옹 좀 나오라고. 아, 진짜. 심하네. 지나. 으포. 이제 강타 태워도 되지.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해. 23번의 클릭. 난 드롭킥 안에 그거 유산소잖아. 승리. 오졌다.